이는 국상이 선포되기 전에 금강야차를 군부에서 축출하는 것이 옳을 듯 싶은데 여러분들의 뜻은 어떠하시오? 소장, 이 상장군의 처결을 논의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둘 말이 있어옵니다. 두대장군, 기탄 없이 말해보게. 중방은 군부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옵니다. 하운데 어찌 중방의 뜻이 조정의 위정자들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된단 말씀이옵니까? 뭐라? 이 상장군이 폐주를 시해한 일은 분명 대역부도한 죄이나 이는 위경의 명에 따랐을 뿐이오이다. 그 후로 서경 반란의 전농을 세워 상장군의 반열에 올라사옵니다. 헌데 위경이 참살된 후에 이 상장군의 죄를 추궁하시란 것이오이까? 이 상장군에게 죄가 있다면 폐주가 시해를 당하였을 때 입을 닫고만 있었던 소장들 또한 모조리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오이다. 소장, 이 상장군이 군율을 어기지 않는 한 군부에서 축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옵니다. 또한 조정이 뒤바뀌었다고 군부에서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조정의 뜻을 쫓는다면 중방의 권위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무인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질 것이 틀림이 없어이다. 소장도 두대장군의 뜻이 옳은 듯 싶소이다. 아, 그래요? 하하, 금강야차를 탄핵하려던 소장이 부끄럽소이다. 천동댁 간호가 뵙기를 청합니다. 내 아우 인이가 화를 피하였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헌데 사도는 어찌 아직도 황도에 남아계신 것이오이까? 내 분통하여 황도를 떠날 수가 없소이다. 중종부를 항구하는 세력을 모아 중종부를 탄핵할 것이오. 문승선, 나에게 힘을 보태주시구려. 내 그리할 수는 없소이다. 뭐? 아니 어찌? 쓰러진 고목에서 꽃을 피울 수는 없소이다. 위경을 추정하는 자들을 결집시켜 항거하여 본들 이 나라 사직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가 없소이다. 문승선, 의방하오가 문승선의 목숨을 구명한 일이 있건을 어찌 배운만과 하시는 것이오이까? 문승선 또한 일신의 안위를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소인배였단 말씀이오! 어찌 함부로 대의를 입에 담는 것이오? 그대는 위경의 뒷배를 믿고 조정에 출사한 뒤로 청탁 뇌물로 치부를 하고 조정에 자기 사람들로 파당을 지어 이 나라 조정을 흙탕물로 더럽혀 놓았소이다. 위경의 측근들만이라도 대의를 내세워 사사로운 탐욕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위경 또한 저토록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오. 한데
찾아와서 또다시 대의를 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려는 것이오이까? 네? 더는 사둔관 하는 말 없으니 이만 물러라, 씨. 자비를 지켜주겠다는 약조를 지키지 못하였소이다. 이 늙은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대자비의 마음에 못을 지키요. 폐하, 너무 자책지 마시옵소서. 폐하의 잘못이 아니시옵니다. 아니요. 아니요. 태후폐하, 황상폐하 납시셨사옵니다. 뭐라? 폐하, 황상께 다시 한번 청을 드려보시지요. 아니요, 내 더는 황상을 믿을 수가 없어. 늙은이는 황상과 나눌 말이 없으니 당장 걸음을 물리시라 이르거라. 태후폐하, 소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늙은이는 황상과 어미 자식의 인연을 끊을 것이니 이만 물러가시오. 예? 조상봉, 문을 열거라. 하오나. 태후폐하, 소자와 모자의 인연을 끊으시겠다니요. 어찌 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이옵니까? 참으로 야속하시옵니다. 황상께서 태자비를 내치신 일은 태자와의 부자 인연을 끊겠다고 선포한 것이니 이 늙은이 또한 황상과 모자의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거늘 어찌 이 어미만 야속다 원망하시는 게요? 폐하, 소자 또한 아비로서 태자비를 내치는 일이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사옵니까? 하오나 소자, 황제로서 사사로운 정보다는 황실과 사직을 위해 그리 용단을 내릴 수밖에는 없었사옵니다. 부디 깊이 살펴주시옵소서. 예, 황제는 사직을 위해 자식의 목을 베어야 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황상께서는 사직을 위해 용단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유학한 심성 때문에 권신들의 천행에 휘둘리신 것이거늘 어찌 감추려 드시는 것이오이까? 예? 지난 경인년에 폐지를 폐위시킨 것은 이방과 정중부였어. 허나 황상을 낙점한 것은 바로 이 어미였소이다. 내 황상이 이리도 심약한 분인 줄 알았다면은 황상을 낙점하여 옹립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 지금 황상의 용안을 더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예, 태후폐하께서 물러가라 명하시오면 소자 물러가겠사옵니다. 황상께서 이 어미를 어미로 생각하신다면은 당장 태자비를 황궁으로 불러들이시어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오.